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쪽지 한 장입니다. 전날 박순애 장관이 사퇴해 오늘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에 나선 장상균 차관. 손에 쥔 쪽지 한 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름과 함께 취약 연령 하향 관련 질문에 학제 개편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써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번에 차관은 여기 와서 그냥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개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건쪽지 사본을 좀 제출받고 싶습니다. 정부가 공문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인 거죠. 의사도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교육위에서는요, 19대 국회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때 포착된 건 문체부 국장이 차관에게 전달한 쪽지였습니다. 메모 가져오라고.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드립니다. 공직자가 국회의사당에서 여야 의원들을 싸움 몰고 가라고? 당시 상임위원이던 유기용 현 교육위원장. 이 사례를 떠올리며 이런 전례가 있으니 쪽지 사본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장 차관은 쪽지는 의견일 뿐 답변은 내가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만 5세 입학 정책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정책 발표로 혼선을 빚은 뒤 사표 한 장 내고 떠난 장관. 그를 대신한 차관이 쪽지 한 장에 곤욕을 치른 하루였습니다. 다음 브리핑은요. 끝까지 배달입니다. 폭우로 인해 배달 업무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어젯밤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직영점 관계자들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지점별로 폭우로 인해 배달 대행이 끝났다 이런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 부사장이란 이름의 본사 직원이 지시를 합니다. 마지막 주문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이 땡땡 업체가 중단을 하면 잘 배달해주는 업체로 바꾸라고 말입니다. 이 폭우로 택시, 버스 등이 잠기는 와중인데도 끝까지 배달을 하란 건데요. 이를 제보한 직원은 배달원의 안전 따윈 알바 아니고 그저 매출의 영혼까지 팔아버린 모습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물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끝까지 배달하는 분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 문제겠죠. 지금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배달원 본인은 물론이고요. 고객이나 업체 모두 안전, 이 두 글자 꼭 유념했으면 합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